찍을 걸. 최초 장식. 일로장의 역사. 한국 최초 장식 열렸던 무한 일로는 영산강 고대 포구 문화권. 아하. 영산강 포구 문화권이래요. 성종실록에 보면 1470년 흉년이 들면서 전라도 남청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시포를 열고 장문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또한 성종실록 20권 1472년 7월에는 거울 길거리에서 장문이라 일컫고 매월 두 차례씩 사람이 모이는데 물가가 올라 금지시켰다는 기록으로 보아 최초 향시였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시기 무안군에서 일로장이 제일의 장으로 성장하였는데 두 번 이동하여 남창장에서 일로 구장터를 거쳐 현재의 장소에 정착하였다. 와, 우리나라에서 창시가 된 일로 장터로 가보십시다. 네, 여기는 우선 뭐 철로가 있는데 이게 일로 기차역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랬네요. 네. 아, 여기서 끊겼네요. 아, 이제 이거는 길이 옛날에는 철길이 지나갔었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일로에 온 소감이 어떠세요? 어쩐지 무엇인가 설레인 것 같아요. 막 무엇이 이렇게 좀 평온한 것 같지만 예.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장터에 예. 가 보십시다. 무엇이 옛날 추억 속으로 어머니 뭐 장 보러 가시고 네, 제사상도 보고 네, 저희 집은 그 여름에 제사가 많았거든요. 5일마다 한 번씩 제사가 올 때가 세 번인가 겹쳤는데 엄마가 손잡고 여름에 그 장 보러 갔을 때 그때 그 엿을 사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 내가 좋아하는 꼬막 생선 이런 것들 그 아주 정말로 좋았어요. 그걸 먹고 싶어서 장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장날을. 그리고 그 비단 장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는 옷도 해 입으려고 그래서 가서 비단도 골라보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기 꼬막차가 있네요. 벌교 꼬막. 저렇게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들어가 한번 보시죠. 들어가 보십시다. 만원이래. 예, 품바의 발상지라고 써져 있어. 품바 발상지구나. 여기에 써졌네.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지도 않고 또한 논둑 밑에 죽으면 논둑 임자가 내 아들 밭둑 밑에 죽으면 밭둑 임자가 내 아들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아, 발상지. 큰바의 발상지. 왔어? 좋아요. 큰바 발상지. 세상이 만 원이래요. 밤이 만 원. 자, 수자 선생님하고 일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빵이. 엿.
장이 좀 잘 돼 있어요. 널찍하고 어물전이고 여기는 얼마지? 한 접시에? 밥은 안 적어졌네. 조금 큰 접시. 이렇게. 그래도 선생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릴 때 시장에 갔던 그런 설렘, 네. 그런 충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많이 만나는 상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장은 장입니다. 그런 대로 뭐 있을 만한 것은 다 있네요. 국밥집이 별로 그렇게 잘 안 보이네요. 손님들이 없어서 그런지 국밥집들이 전에는 막 주위에가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밥집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맛있었는데 봄이 오니까 옷장사들이 또 많이 있고 근데 만져보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안 만져도 되겠어요. 그래도 예쁘니까, 네. 다행히 손이 가네요. 옷 그런 거 보면 맨 먼저 뭐가 누구 사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나요? 네, 사주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제가 입기보다는 아. 네, 예쁜 거 보면. 또 옷들이 요새는 아주 색깔도 다양하고 싸고 그래서 마음대로 골라 입을 수 있어서 좋지요. 저기 뻥튀기 저런, 아저씨도 있나 봐요. 네, 뻥튀고 저런 풍경들 저렇게 앉아서 담소하고 이야기하는 저런 풍경들도 장에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죠. 명절 뒤라 그런지 조금 한산하네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장터가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옛날에는 장터가면 막 질, 그 막 땅이 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뭐 막 찌럭찌럭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지금 뚜껑이 있잖아요. 네. 옛날 이 뚜껑이 없었으니까. 네. 막 사람들 네. 다니니까. 네. 네. 질고, 넘어질 것도 많고. 네. 좁고 예, 막 사람들 그치.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도 네네. 그게 장이 그렇게 좋 그게 재미있었고 좋았었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우리가 좀 거두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말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네요. 와, 고무신이 있다. 검정고무신, 예. 검정고무신 괜찮네요. 예. 기차표? 예. 기차표. 기차표 검정고무신. 요 집은 안 나왔나 봐. 네, 안 나온 집도 많이 있네요. 먼지가 끼어있는 집. 조금만 나가면 보이지 가면 백화점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 강아지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아, 이 집 주인 거예요? 네. 어디, 이 마을에 사세요? 그럼 우리 도해지서 오셨어요? 장날이라 오신 거예요? 오, 아직도 5일 장날에 다니시나요? 아, 만나려고. 옛날에도 그랬지요. 장날에, 우리 장날에 보세. 이렇게 친구들하고 약속도 하고 하셨지요. 아, 아직도 장날에 만나러 오시는군요. 예.
아, 이 집은 뭐예요? 집이다. 식당이에요? 다 뻥튀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뻥 튀는 거예요? 뻥 이렇게 뻥튀기 집만 많아 사람들이 저 아저씨야. 우와. 지금 어머니 뭐 튀기러 오셨어? 옥수수? 쌀. 쌀. 쌀, 옥수수 또. 어? 떡. 아 그래 명절 때 떡 말려가지고 이게 떡국. 잠깐만 이게 돌아가고 있네. 떡국쌤이. 이거는 이렇게 뻥 튀기면 날아갈 일이 없겠구나. 자루가 닫아버리니까. 아 이거 튀기려고 떡국도 있고. 어 이건 뭔가 특이하네요. 아 감자도 튀겨 먹어요. 그럼 돼지 감자 튀겨서 그릇 끓여 먹어요? 옥수수도 있고 쌀. 아 돼지 감자 튀겨 먹으면 튀겨서 끓여 먹는데요. 물로. 음료수로 튀겨서 끓인다고? 물로. 네네. 아 그랬구나. 그냥 끓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튀겨서 끓인대? 아 그러면 더. 그럼 뭐 약효나 그런 건 상관없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게 튀겨서 하면 더 꼬숩고 더 좋다 이런 말씀. 그럼 돼지 감자 볶은 걸 여기서 사갈 수는 있습니까 혹시? 튀김을 사가야 돼지, 되겠죠 튀긴 거를. 튀긴 거 사갈 수는 있어요 혹시? 돼지가 튀긴 거 있는가? 돼지 감자 튀긴 거 있나가? 돼지 감자 튀기는 건 없어. 그러면 튀길 수는 있어요? 돼지 감자는 여기 튀기는 있으세요? 거죠 여기 가져와서 튀기는 거요.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안 가져오고 이 자체에서 해서 파리시나 하고.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구나. 다 가져오신 것 같아. 여기는 어머니는 어느 마을에서 오셨어? 목포에서부터. 그죠. 이런 튀김 이 튀김집이 대박이라 하던데요. 아 그래요? 많이 있네요 종류가. 이 튀김을 먹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게. 맛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먹으면 나 저 야채 튀김 좋아하는데 이거 응? 우와 좀 이렇게 찍어도 되죠? 뭐 들어갔어요 야채에? 당근하고 맛있겠다. 깻잎? 네. 고구마 새우. 몸이 맛있어 맛있겠다. 보인다. 통닭도 천 원에 몇 개 그러세요? 세 개. 세 개. 와. 2천 원쯤 살까? 예. 저기 가서 산대요. 어디 가서? 저 야채 튀김. 근데 먹을 데가 없어.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많이 못 먹겠어. 고맙습니다. 뭐 찍을요? 아유. 사라지만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있어요 야채 튀김. 근데 꼬막이 이건 너무 크고 이건 너무 작고 그렇다. 이건 키로요. 이거 얼마씩 키로에 얼마예요? 아 2kg 만 원 드리고요. 2kg 5천 원 드리고. 예. 이게 조금 더 큰 걸로 주실래요? 예. 너무 작다. 근데 붉은 거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이게 좀 더 큰 거 같다. 난 너무 작아서. 까기만 생각하셔요. 이렇게 너무 작으면. 아니 그래도 너무 작고 씻고 작으니까요 선생님. 밀당을 하기로 해놓고 밀당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이게 얼마치예요? 만원어치예요? 아니
이 정도 사도 돼. 이걸로 좀 더 굵으니까. 이게 좀 더 굵죠? 저거보다. 굵은 걸로 이걸로 사. 많아. 꼼짝못하고 사셨어? 만 원어치 샀어요. 2kg. 아주 밀당을 좀 하신다더니 왜 밀당을 못 하시고. 딱 담아놓으신 걸로 그냥 주시네. 그냥 그냥 얌전한 오. 소비자가 되려고. 이거 벌교에서 온 건가요? 꼬막은 이게 피에 좋은 건가? 어지러움병. 꼬막은 빈혈에 좋다는 거죠? 또 삶아서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네. 선생님은 지금 그럼 장에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인가요? 아, 예, 장마다 나와가지고. 5일장마다 여기 오셔요? 네. 차다. 아유, 이런 말. 얼었다, 얼었다. 네. 어, 추억의 국화빵이 뭐. 있다. 국화빵 이거는 우리 장터는 꼭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추억의 국화빵. 난 옛날 호떡? 호떡 이거 옛날 호떡. 아, 예. 그러면은 옛날 전통 호떡 두 개 하고요. 국화빵 한 봉지 하고. 이거 두 개. 이거 만드는 거를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안 만드는 다. 아, 대표사 주신대. 고장이야. 옛날 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랫동안 썼는지. 네. 차도 고장이 났어. 나 머리 부딪혔어. 아니, 조심하세요. 네. 여기 정말로 위험하네, 여기. 금방? 네. 눈 깜짝아 사이.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아야, 또. 하나 더 주시는 건가? 우리 오늘 미션은 밀당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밀당 없어요. 이분은 밀당 우리가 할 수도 없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잔돈 맞나? 몰라. 5,000원이니까. 5,000원? 네, 맞아요, 그럼. 그럼 4,000원 줬잖아. 4,000원? 이모, 이거 4,000원인데? 여기 2,000원, 여기 3,000원, 5,000원. 5,000원. 그러니까, 3, 2. 1,000원 더 줘야 된다고. 5,000원. 3,000원. 또 저기 한 봉지에 3,000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맞다, 맞다. 우리가 계산했어. 여기는 잘못해놨다, 그럼. 예. 이렇게 엉터리 계산법으로 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장애인이셔서 네. 미안하네요. 네. 수선화다. 노란 수선화. 수선화는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한 뿌리에? 예, 하얀 수선화하고 상가도 노란 것도 수선화 같이 생겼는데. 노란 거는 뭐 이거 수선화 아닌데? 아니에요. 노란 거. 그건 뭐예요? 크로커스. 야생화입니다. 아, 야생화. 야생화도 푸네. 지금은 갔다가 그 어디 마당가에 심으면 되나요? 다 마당에서 키우는 거. 지금 동해 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동상 동해. 야생화예요. 아, 원래 지가 야생화도 네, 강해서 안 죽는다. 야생화이기 때문에. 크로커스? 처음 들어봤다. 꼭 수선화처럼 피네요? 피기는? 그래서 이제 낮게 피죠. 수선화는 높이 피는데 낮게 더 키가 더 낮게 피는다고. 수선화는 그런데 다른 색깔은 없어요? 노란색하고 흰색. 네. 향나는 향수선화 이렇게. 아, 향수선화는 그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입니다. 아. 꽃 모양은 장미꽃처럼 거부를 펴요. 그게 얼마예요, 그거는? 4,000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수선화 하나 사볼까요? 향?
향 하나 하고 크로커스도 하나 사보시게. 보라색이 있고요, 보라색이. 보라로 주세요. 그러면은 8,000원이에요? 뭐 좀 이랑 같이 어울릴 만한 거 뭐 있어요? 이하고 어울리는 건 또 히아신스가 있어요. 아, 그 히아신스도 하나. 예. 아, 정말요? 그럼 1,000원 깎아주시는 거구나. 네. 어우, 예쁘겠다. 집이 딱 이렇게 놔두면 향수 안 뿌려도 돼요. 튤립은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그럼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빨강으로 하나만 줘보세요. 네. 깎아주세요. 아, 뭐예요? 선생님 깎기로 하고서. 깎는 거 잘 못해요. 12,000원. 안 된대.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판매.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야생화인데요. 그레이스 평바라고. 아, 야생화네. 예, 씨앗파종, 씨앗으로 파종되는 거예요. 아, 밭 씨앗으로 한 거예요, 저게?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파세요. 네. 선생님이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꽃도 파시고 이 과자도 파시고? 네, 두 상자에 5,000원? 네. 왜 이렇게 싸요? 뭐가? 이제 꽃장 살라고 이제 이거 떨이로 파는 거예요. 와, 두 상자에 5,000원이면 엄청 싸다. 두 상자 삽시다 그럼? 그런데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 지금. 전부 다? 아니면 이걸로 해도 돼요. 그럼 상자가 네. 있어야 그래도 낫겠지요? 응. 네. 차에다 갖다 놔두고 와야 되려나 보다. 차가 이거는 우리 완전히 저기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네. 예. 간식으로. 이렇게 뭐 처음부터 두 손이 무거워지고 있으니까. 그냥 견물생심 사게 되죠. 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국산 과자예요? 아, 밀가루 자체가 우리나라 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냐고. 그렇죠. 예. 공장에서 가져오신 건가? 예. 아, 그거 넣으세요. 나 걷다가. 어우, 바람이 차졌어요.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파시네, 여기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구나. 그거 뭐, 그, 우엉 잘라놓은 거? 우엉? 이게 우엉. 이거를 차로 먹는 거예요? 어떤 거? 돼지 감자. 아까 우엉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돼지 감자라고 했어, 아까 돼지 감자. 이게 우엉이고, 이게 돼지 감자. 어떤 거? 이거 돼지 감자? 네. 이거 차 끓여 먹는 거예요? 네. 뭐에 좋아요? 이거 아까 튀더라고요? 이게 튀긴 거 아니에요? 이게 튀긴 거, 튀긴 거. 우엉은, 우엉 이건 얼마예요? 우엉 그 10,000원. 예? 10,000원. 근데 이거 우엉 우리 병선이는 이렇게 안 생기고. 아, 그 우엉이었어요? 네. 네. 우엉 차도 괜찮긴 한데 이걸 더 볶아야 될까요? 집에 가서? 아, 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냥 차 끓여 먹는 거. 그냥 뭘 뜨거운 물에다 그냥 네. 넣어서 먹는 거죠? 우려 먹어도 되고 끓여도 되고 끓여도 되고 큰 주전자 같은 데다 많이 끓여도 되고. 우엉은 뭐에 좋아요? 혈액순환에 좋고. 혈액순환. 돼지 감자는 아까 당뇨에 좋다고 그랬나? 네. 네. 우엉으로 합시다. 네, 우엉으로 합시다. 네. 하나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엉. 이거 뭐야? 둥글레. 아, 둥글레. 아, 둥글레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도 그냥 차로 먹나? 네, 그 끓여 먹는 거. 이 갈매기 같지 않아요, 이거? 그래요, 갈매기. 다 새 같네. 요거는 서리태 콩? 네. 볶아놨구나. 이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맛있다. 이거 서리태를 튀겨 먹어도 맛있구나. 예. 맛있네, 색깔이. 서리태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나? 선생님 먹고 싶어? 살짝? 아니요. 이건 먹으면 좋긴 하긴데 그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기분 전환을 먹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과자 대신에. 이거는 녹두도 오랜만에 본다. 검정쌀. 나는 이게 강낭콩 아닌가? 진짜 강낭콩 오랜만이다. 어릴 때는 뭐 순 저거 찰밥에 먹고 다 해 먹었지. 밥 좋아했어요.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저거. 또 빨간색도 있지. 빨간색도 있기는. 빨간 거 밥도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하면? 밥 해 먹어도 되는데. 네. 찰밥도 찰밥에다 해 먹으면 더 맛있지.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또. 이건 무슨 쇠발나물이에요? 어릴 때 이거 나물 엄청 많이 먹었다. 예, 네, 곰밤부리예요. 맞아요. 뭔 부리? 곰밤부리. 곰밤부리라고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뽕나무 밑에 가면 많이 있어요. 뽕나무 밑에. 그래서 이거를 무쳐 먹는 거예요? 네. 나물로? 예. 네. 네. 곰밤부리가 봄에 제일 많아요. 나물 중에. 온 밭에가 다 곰밤부리예요. 요거는 쑥 가시인가? 가시고 갓. 어디서? 나는 갓이 그렇게 좋더라고. 어느 때부터. 어우, 이거는 이것이 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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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보리. 네. 냉이, 보리, 달래. 달래, 냉이, 보리, 달래. 곰밤부리. 곰밤부리. 곰밤부리? 곰? 곰. 곰밤. 곰밤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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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나리. 안녕하세요. 고추. 다 있네. 콩나물, 숙주나물, 무. 이건, 네, 이건. 마늘? 마늘? 네. 이건 마늘을 어떻게 먹어? 마늘. 이거 데쳐 먹, 살짝 데쳐서. 미나리. 참기름에. 미나리. 아까 그 감자가 여기. 이거는 미역? 네, 물미역. 그냥 이거 고추장 찍어 먹나요? 네, 그죠. 살짝 데쳐서, 예. 데쳐서. 예, 그냥 살짝 나는 데쳐서. 나는 이 토시 그렇게 좋아했어. 네, 토시 맛있어요. 이 톳나물이 어릴 때 된장하고 식초 조금만 넣어서 식감이 아주 좋아요. 어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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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맛있어요. 할머니가 미역 잣으로 이렇게 품앗이 갔다가 오면서 낮에 무쳐서 색깔이 나온 거 나 주려고 딱 갖다 주셨거든요. 맛있어요. 여기 내 연뿌리. 연뿌리. 이거 연은 이게 졸여 먹나? 네, 연근 졸임. 네, 연뿌리 졸여 먹는 거. 졸이면 맛있죠. 선생님 생강 네.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치즈가루 넣어가지고 부쳐서 먹으면 네, 부쳐서 요새는 또 그렇게도 먹더라.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는 위에다가나 요거를 갈아서 드시면 위 생으로도 많이 드실 거예요. 생강은 이거 얼마치예요? 생강 이대로 만 원어치. 생강 차를 좀 생강 차를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죠. 지금 이제 기후가 안 좋으니까 해서 설탕을 이렇게 불에다 취해서 조금씩 드셔서 드시면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채를 썰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채 안 하고 그냥 딴데다가 네. 동그랗게 얇게 썰면 돼요. 되고 그냥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리 믹서기 있잖아요. 그런데다 갈아가지고 이제 불에 쥐면 갈 수도 큰지까지 가지 주실 수가 갈 있어요. 갈 수도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드시면 간 거보다는 그래도 얇게 썬 게 더 맛있어. 그러죠. 네. 또 그게 그래. 만 원? 더 드릴 줄 알았어요. 네. 이 생각은 저거 하기가 참 성가실 텐데, 이거 뱉기내기가. 괜찮아요, 그래도. 그 정도야. 그, 워낙 좋은 거니까 그 정도 감안을 해야지. 이제 옛날처럼 조금, 이 껍질이 조금씩 않습니다. 아, 더 얇아졌어? 달라지니까. 그 큰 거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집으신 척 하더니 주시네. 고맙습니다. 재래시장이니까 이렇게 밀당은 이런 게 나. 네, 밀당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주시네. 밀당 안 해도. 네, 선생님 밀당 성공하는지를 꼭 봐야 되겠어. 제가 원래 안 했던 거는 갑자기 밀당. 네?
아니 그걸 뭐 하나 더 주세요 뭐 얼마나 굳혀놨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좋습니다. 처음으로 왔던. 여기 뭐라고 누가 써놨네. 이태백의 시가 있어요. 어디에? 이런 시도 있었나? 최련곡. 약야우 시냇가서 연꽃 따는 아가씨들. 여기는 여기 우리 나중에 선생님 영상 보시고 일로 그리운 사람들도 있겠다. 시장길. 네. 네. 걸어보도록 걸어보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있고 그릇전이다. 아, 냄비 많이 있다. 아. 주로 찌개 냄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 우리 샤브샤브 해 먹을 그릇에 이게 뭐 그 그릇이 샤브샤브 하기 좋아요? 낮아서. 낮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야프다고. 야프다고. 이게? 안 깊고 높이가 안 낮다고. 그러네. 2000원. 아니 컬러가 이쁘고서 그러고 이거는 안 이뻐도 재질은 똑같아요. 이걸 15,000원에 주실래요? 그렇게 3,000원을 못 빼요. 17,000원에 줄 수는 있어요. 하도 이런 쇠값이 올라니까. 그래도 15,000원에 하나 주셔요. 아니 우리 저거 2만원에 저거 사세요. 네. 선생님 나 깎는데 보신다면. 실패했어. 우엉도 사고. 우엉도 샀습니다. 우엉 다 끓여 먹어야 되니까. 우엉 다 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